안녕하세요. 나셨어요. 오늘은 롱가드 상태에서 요거 압소녹 치는 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롱가드를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체육관들은 대부분 아마추어 출신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체육관이죠. 그런데 아마 관장님이 맨 처음에 롱가드 잡고 그리고 쏙칠때 어떻게 치는지, 특히 압소녹 칠때 어떻게 치는지를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걸 따라가셔야 되는데, 다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좀 참고만 하시면 되고, 직접 관장님한테 물어보셔야지, 그 다음에 연결되는 동작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천천히 올라가면은, 아무리 기본 가드가 롱 가드 자세를 할지라도, 뒷손은 턱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살짝 앞으로 빠져있는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뭐 훅을 치거나 뭐 어커브 치거나 할 때, 일반적인 기본 가드 상태랑 똑같으니까 어려울 게 없어요. 그건 앞손은 쭉 뻗어있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깨가 풀릴 줄 아는 사람, 어깨를 쓸줄 아는 사람은 쭉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이렇게 어깨 회전을 좀 이용해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펀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잘안 되기 때문에 이 펀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펀치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펀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기본 가드 상태, 롱 가드 상태가 아니라 기본 가드 상태에서도 제가 훅칠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몸이 말려오면서 손이 턱으로 붙는다고 했죠. 앞손이. 그럼 이 붙은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훅을 치면 되는 거예요. 기본 가드 상태에서. 붙은 상태를 딱 치는 거죠. 롱 가드도 똑같아요. 롱 가드도 손이 쭉 뻗어있다 하더라도 붙어서, 땡겨서 자연스럽게 말리는 거를 땡겨서 쳐야죠. 물론 롱가드기 때문에 이 땡겨진 거를 끌고 오는 게 되게 오래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본을 안 아르켜 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살짝 중간 정도를 땡겨 가지고 팔을 대충 이렇게 훅을 칠수 있도록 각도를 만들어준 거죠. 그 땡겨서 이 상태에서 치는 거죠.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기본 자세랑 똑같대요. 기본 자세랑 똑같이 쭉 뻗어있는 팔을 말려면서 이 작업을 익숙하게 만들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무조건 빠르게 롱가드라 할지라도 기본 가드처럼 바로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연습해야 돼가지고 하면은 훅을 만들 각도를 만들어가지고 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어깨 써가지고 치는 펀치를 못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반복 연습이 중요하고요. 천천히 쭉 뻗어있는 팔을 턱으로 붙이든지 아니면은 이 각도를 90도로 만드는 작업을 한 뒤에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지 이제 관장님 잽잽 원투 미트 맞죠? 잽잽 원투 양옥 칠때 보시면은 롱가드 상태에서 잽잽 원투 하면서 턱에 손이 붙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기본 자세처럼 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턱으로 안 붙고 약간 90도로 땡겨오는 경우는 잽잽 원투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It also 1 2 3. 1 2 3. Right. Hold the 3 here. Boom. 지금 보시면은 저는 롱가드 상태에서 칠때 가로주먹을 쳤죠. 저는 가로주먹을 베이스로 배워서 그래요. 만약에 갑론룩 세로로 치고 싶으면은 그냥 세로로 치시면 돼요. 그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무조건 롱가드라 할지라도 가로 세로 그렇게 구분된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손을 이렇게 내 쪽으로 많이 회수 안 하고 몸을 트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깨 회전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치는 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신체적인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못해요. 왜냐면은 어깨 힘이 들어가 있고 몸을 유하게 쓸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대충 한 9개월 아니면 빠르면 반년 그렇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다리, 허리, 몸통, 팔, 앞손 이게 전체적으로 힘이 다 연결된 상태에서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가 싸다구를 한번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몸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싸다구를 날릴 그런 파워나 거리, 공간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힘을 풀어보세요. 몸의 힘을 풀고 그냥 앞손만 가볍게 올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몸의 힘이 연결됐으면 안 돼요. 가볍게 들어올린 다음에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볍게 몸을 측면을 살짝 틀어보세요. 그러면은 팔이 설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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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뒤늦게 따라가죠. 뒤늦게 아까 전보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설렁하면서 아직까지 팔에 힘이 안 들어갔죠? 설렁하면서 공간이 만들어질 때 이때부터 몸의 힘을 전신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딱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시가 복싱에서 몸에 힘을 빼라 이것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격투기 아니면은 무술에까지 다 적용된 얘기예요. 몸에 힘을 뺄 줄 알아야지 부드럽게 내가 그 상에 맞춰가지고 효율적으로 힘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롱가드 상태에서 이거 앞손 놓치는 거 결국 기본적인 거는 기본 자세 가드랑 내용이 똑같은 거죠.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체육관 가서 만납시다.